오케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번 맞는데. 재성아, 이 4번에 대해서는 뭐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 4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반응이 필요하다. 오케이. 반응이 필요하다. 일단은 뭐 맞아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에 대해서. 자, 그럼 반응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잠깐 좀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아, 걔 해도 괜찮니? 아, 좀만 쉬었다 하자.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자, 4번 바로 한번 가볼게요. 4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 일단 이 글이 여러분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부터 여기까지 괄하고 괄을 닫고요. 부사부터, 아 부사 그래, 부사절이죠. 부사절입니다. When you, 너가 face, 직면했을 때요. 뭘요?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에 직면하셨을 때요. You, 당신은요. May fight back.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반격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Reacting immediately. 즉시 반응을 하면서. 문사 구문이네요. 즉시 반응을 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글을 한번 다 읽어봤으니까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Reacting immediately.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써볼게요. 자, while. 자, while this served your ancestor well when they are attacked by a wild animal.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해석이 잘 됐나? 이게 해석이 잘 됐으나? 자, 한번 쉽게 말해야겠다. 자, 나랑 눈을 마주쳤으니까 민기야. 해석 어떻게 하니, 이거? 얘 해석을 어떻게 할까? 단어는요, ancestor의 여러분, ancestor이면 뭐죠? 조상이죠, 그치? 여기서 얘를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이 있었을 거예요. 도현이는 해석됐니? 해석 안 됐어? 열심히 필기해야지. 열심히 필기해. 자, 됐어? 해석 안 됐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while this. 여러분, 이 this가 나와있어요. 여러분, 제발 대명사. 우리나라는 대명사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영어는 대명사가 드럽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 this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주어도 다 정확하게 말해줘. 주어가 누굽니까? Reacting immediately. 그렇죠. 앞에 있는 문장인데 Reacting immediately. 얘를 가리키는 것도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얘네들을 계속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 날에 뭐 데일리 테스트도 있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요. serve. 자, serve가 우리 단어장에 있는 건데요. 도움이 되다는 뜻도 되고요. 그냥 자, serve. 자, 뭔가 역할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당신의 도서한테는요. well. 자, 좋게 역할을 했는데요. 자, 뭐 할 때요? when they were attacked by an anima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얘는 당연히 ancestry이겠죠. 조상들이 공격받았을 때요. 누구에 의해서 공격받았니? By a wild animal. 야생동물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요.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반응하는 것들은요. 조상들한테는 어떨 때? 좋아, 나빠? 좋다 얘기죠. 자, 좋다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it is less helpful. 자, 그거는 어떻대요? 덜 도움이 된대요. Today, 오늘날에는 덜 도움이 된대요. 자,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란 뜻이죠.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만약 you were attacked physically. 자, 얘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신체적으로 공격받지 않는다면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저 여기를 읽고 나서요 지금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뭐랑 뭐랑 대조하고 있니? 뭐랑 뭐랑 대조하고 있죠? 자, 한마디는요 저는요 your ancestor 얘랑요 지금 딱 대조가 된다 생각했어요. 뭐가 더 대조되고 있을까? 밑에서 today. 자,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ancestor라고 하면 여러분 현재요 과거예요. 과거죠. 여러분 과거에 지금 야생동물에 의해서 공격받았을 때 빨리 반응하는 게 어떻대? 좋다 나쁘다? 그쵸? 빨리 반응하는 게 빨리 반응해서 볼게요. 쉽게 빨리 반응하는 게 과거에는 좋았다 이 얘기죠. 과거에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네가 신체적으로 공격받지 않는 한 이게 어떻대? 좋다 나쁘다? Less helpful. 좋다 나쁘다?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안 되잖아. 지금 도움이 안 되니까 얘는요. 지금 현재는요. 도움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죠.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필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technology. 자, 기술인데요. 기술이 makes 만듭니다. 그것을 much easier 더 쉽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쪽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it은요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부터 to 끝까지가 얘가 진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고 있고요. 기술은요 much. 여러분 이 much는 뭡니까? much는 뭘 얘기하고 있죠? 비교급 강조겠죠? 비교급 강조. 자, 우리 비교급 강조 쉽게 외우는 법 다 기억나시죠? 이번에 얘기했죠? 기억나지? 넘긴다 그러면? 자, 훨씬 더 쉽게, 잠깐만. 기술이 훨씬 더 쉽게 만들었죠? to 뭐 하는 걸요? to worsen. 악화하게 하는 걸요. 뭘 악화하게 합니까? a situation. 그 상황을요. 그 상황을 더 악화하게 하는 건 더 쉽게 만들었다 얘기지. 뭘로요? 더 빠른 반응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술 얘기하는 거는 과거니, 현재니? 과거야 현재야 이 기술 얘기하는 것도 현재죠. 오케이,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I 나는요 no 압니다 얘기죠. 나는 지금 알고 있대. 자, no 뒤에 뭐가 있어? 대신 있죠. that I have been guilty. 자, 나는 지금 어때요? 죄책감을 느낀대요. 저는 지금 죄책감을 느껴요. 뭐 하는데요? I'm responding too quickly to people. 지금 반응하는 걸 사람들한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한 거를 죄책감을 느낀대요. 자, 어디에서요? On email particular. In particular 특히라는 뜻이죠. 특히 어디에서요? 특히 이메일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죄책감을 느낀대. 자, 뭘로요? In a harsh tone. 거친 톤으로요. 그래서 ADM이겠죠. 자, 근데 자, 거친 톤인데요. That
얘는 꾸며져도 AM이겠죠? Only made things worse. 사람만 더 악화하게 하는 버침톤으로 특히 이메일에서 사람들한테 빠르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니? 좋아요. 그 다음 볼게요. 자, 더 비겼고 더 비겼고 더 비겼고 더 비겼고 얘 무슨 개념이니 얘들아? 더비더비 얘 무슨 뜻이야? 알잖아. 여러분 더비더비 왜 뭐예요? 무서워 알고 있니? 그렇죠.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또 적으라는 이유가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담아냈어 안 담아냈어 거의? 거의 얘네들은 담아낼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적으라는 이유도 얘가 주제랑도 연관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자가 You should, 너 이렇게 해야 돼. You must 해야 돼. It is important,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필자의 주장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오케이? 이런 애들은 잡아가면서 빨리빨리 해석하라고. 알았지? 좋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e more, 더 많이, the something, 무언가 봐요. Cause, 일으킵니다.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을요. To race, 뛰게. 자, 뭔가 다시 심장을 더 뛰게 만든다면요. The more important. 자, 이거는 해석됐나요? 이 뒤에가? 이 important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뭘 얘기하고 있죠? 얘는 뭡니다. 뭐예요? 더 중요합니다. It is to step back. 물러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죠. is은 다 주어고요. 진주어겠죠. 물러나는 게 더 중요하네요. 뭐 하기 전에 before부터 word까지 걸고 바로 넣어주세요. Before speaking, 말하기 전에요. 말하기 전에요. Or typing a single word. 한 하나의 단어를 쓰기 전에요. 이기죠. 자, 동명상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a single word. 아, 그래서 지금 빨리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좋다, 나쁘다? 나쁘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래요? 한 걸음 물러나라 얘기죠.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이 this 다시 한번 이 this는 뭘 가리키는 거야, 얘들아? 뭘 가리켜? 자, 혹시 그거를 얘기하셨는데요. 자, 얘는요, 정확하게는요. 물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will give, 줍니다. 당신한테 뭘 줘요? time. 시간을 준대요. 사형식이네요. 자, 시간을 준다. 어떤 시간? to think things through. 충분히. 자, through, think through 하면 철저히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맞지? 자,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준대요. And 그리고요, find a way. 자,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방법을 찾을 시간을 당신한테 준다 이 얘기죠. 이 이해되고 있어? 자, 어떤 방법입니까? To deal with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대처할 방법을 찾아준다 이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요? In a healthier manner. 더 건전한 방식으로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얘기죠. 이해되고 있니?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빨리 반응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거의 조상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괜찮았어. 위험하니까. 야생동물들은.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거는 나쁘다. 그러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너가 생각하고요.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우리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요. Origi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rigins. 자, Origins 하면은요. 기원이죠. Origins of
violent human behavio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기원 맞아요? 전혀 아니죠. 폭력적인 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benefits. 아까 앞에 나왔던 거네. 이점이라는 얘기네요. 자, 뭐에 대한 이점이니? of social media technology. 소셜미디어 기술에 대한 이점.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행동하는 거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세 번째, importance, 중요성이래요. 뭐에 대한 중요성? 뭐에 대한 중요성입니까? 반응하는데 시간을 가지는 것. 그렇죠. 반응하는 데 있어서요.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 relationship. 여러분들이 해석한 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계속. 자, 관계인데요. 어떤 관계? between health and heartbeat. 건강과 심장박동 간의 관계. 아니죠. 오케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difficulties, 어려움이래요. 자, 뭐 하는? in controlling emotional reaction 이렇게 나와있어요. 감정적인 반응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우리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 도현아 괜찮니? 어디 아파? 괜찮아? 자, 오케이. 자, 지금 솔직히 여러분 4번까지는요 조금 쉬웠어요. 5번 또 나옵니다. 5번은 여러분 좀 길게 잡아야 될 거. 제가 보기에 오늘 5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5번이 되게 어렵거든요. 자, 시간은 조금 더 줘볼게요. 3분 줘볼게요. 한번 읽고 뭔 소리인지 파악해보세요. 시작.
정답을 찍었는데 이게 긴가민가 할 거예요. 설치가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일단 단어에서 좀 많이 막히죠? 단어에서 맞죠? 이거 뭐에 대한 글 같니 얘들아?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 그렇죠. 하이웨이가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뭐 같았어? 고속도로 주변의 환경을 바꿨다. 주변의 환경을 바꿨다. 오케이. 민기야. 네. 보니까 자신 있게 찍은 것 같은데 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 도현이는 혹시 좀 잡았어요? 찬이는? 가은 잡았니? 네, 여러분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정답을 찍었는데 대강 느낌에서 이거 같은데 했는데 정확하게 뭔 얘기하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랑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석됐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 것 같아? 두 번째부터 해석됐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the area 얘가 주어죠. 자, 얘가 주어입니다. 자, 천천히 가봅시다. 천천히. 자, 지역인데요. 어떤 지역입니까? Surrounding a proposed highway. 자, 제시되어 있는 고속도로 주변 지역들은요, 이 얘기입니다. Propose 하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이 고속도로는요 고속도로 그 지역의 이익입니다. Is 지금 on interrelated system. 자 interrelated 하면요 서로 연관이 있다 이익입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뭐에서 of A M이겠죠. Natural 자연적으로 man-made 사람이 만든 것을 인공적으로요. And social variables 그래서 sociological variables 사회적인 변수에 서로 연관해 있는 시스템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A는 B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P자는요.
지금 얘에 대해서 A 다시는 B 다시이다 혹은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를 더럽게 좋아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첫 문장과 최대한 한번 연관을 시켜보려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완벽하게 해석하면 집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시간 드립니다. 1분 시작. 두 번째 문장 완벽하게 해석하면 선생님 저 집 가겠습니다. 전 해석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석이 돼. 자, 좀 어렵죠. 자, 볼게요. 일단은 얘들아, 첫 번째에서 확실히 좀 잡고 갈게. 자, 지금 이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자,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은요, 지금 서로 연관이 있는 시스템이래요. 자, 첫 번째 뭐랑 연관이 있대? Natural, 자연적으로요. 자연적으로 연관이 있고, 두 번째로 인공적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격한다 얘기죠. 세 번째는요, 사회 변수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자, 한번 보시면요. Changes. 자, 변화인데요. 어떤 변화? In one variable within this system. 여기까지 얘를 꾸며줍니다. 한 가지의 변수의 변화래요. 자, 어디 내에 있는 with this 동그라미인 제발 대명사 중요하겠습니다. 대명사 중요해요. 이 시스템 내에 있는 하나의 변화는요,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this는 지금 당연하게 뭘 가르치는 말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Interrelated System, 얘를 가르치는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찾아볼게요. One variable, 한 변수를, 이 변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변수는 뭘까요? 자, 일단 좀 해석 예 먼저 해보자고. 뭐. 자, 이 시스템 내에서, 요 시스템 내에서의 한 가지 변수의 변화는요, cannot made, 만들어질 수 있대 없대?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뭐 없이요? without some effect on other variabl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없이? 어떤 영향 없이요. 어떤 영향 없이요. 자, 어떤 영향? On the other variables,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개소리예요? 자, 대입을 해보죠. 첫 번째 문장. 일단은 이 시스템 내에서 한 가지 변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스템이 얘를 가르치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죠. 오케이. 그러면요, 이 시스템에서 한 가지 변수의 변화가요, 지금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러면 얘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한 가지 변수가 변화를 하면은요,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쳐, 안 끼쳐? 영향을 끼치니? 영향을 끼친 거죠.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거죠.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나는 길이 있어. 얘들아, 고속도로가 이렇게 났다, 이렇게 났다 치자.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는데 지금
여기 막 나무도 있고 막 뭐가 있어. 막 나무도 이렇게 있어요. 나무도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얘에 대해서 지금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은 이렇게 일자로 만들었어요. 일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일자로 만들면 인공적으로는요 이렇게 변한 거죠.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공적으로 변했지만 여기 있는 풀이나 이런 애들 다 뽑아버려야지. 맞지? 다 뽑아버리니까 다른 것의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변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 한마디로 하나의 변화는요 다른 거에 영향을 줘 안 줘? 준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 이해 됐죠? 좋아요.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The results. 자, 그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인데요. 어떤 결과? Of some these effects. 이러한 영향들의 그 몇몇의 결과는요. 몇몇의 결과는 maybe, 어쩌면요. trivial, 사소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대요. But, 그러나 다른 것들은요. may have.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다른 것들은 가질 수가 있대요. 뭘 가질 수가 있어요? A strong and lasting impact.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가질 수가 있대요. 어디에요? On the environment. 환경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Including. 자, 얘도 보시면 문사 구문이죠. 뭘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Maintaining. 동명상태가 아, 그 분석문을 이렇게 할게요. 유지하고 인간의 삶의 퀄리티를 개선하는 것,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환경에 엄청나게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죠? 자, 다시 한번 예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지금 꾸불꾸불한 도로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얘 입장에서 보시면 되게 사소할 수 있겠죠? 맞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편하고 그냥 더 편해질 수 있고 사소할 수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얘를 다 뜯어버려야 되니까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영향을 주는 거죠. 얘랑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뭘 포함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 지금 개선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이제 이건지 이해되지? 인간적으로 지금 어때? 더 편해졌잖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Because, 자, 왜냐하면은요 Highway locations. 자, Highway location and design decisions.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입니다. and로 명사 두 개 나란히 연결하고 있죠. 고속도로의 위치와요. 그 다음에 그 설계 결정이죠. 그거에 대한 설계 결정이 affect 뭐 한대요? 영향을 끼친대요. 자,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